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일주에 이어서 간단한 운세 경자년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일주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지금 칠판 보시면 갑인일주 입장에서 경자년이 왔을 때 어떤 운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갑자일주 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오는 해가 경자년이에요. 네, 경자년은 저희가 그동안 이 1900년대에도 경자년이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1960년에도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도 경자년이 왔습니다. 이 19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마지막 해고 윤년은 아닌데, 196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했었고, 여러 세계 국가들을 보시면 이때 60년도 당시에 독립을 했던 나라들이 좀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던 게 4월 달이거든요. 이제 2020년이 다가왔죠. 뭔가 독립하고 개혁이 일어났던 해가 경자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보시면 요 글자 밑에 뭐가 대롱대롱 달려있기 때문에 종 모양이거든요. 종 있잖아요, 종. 요렇게. 저는 제아의 종소리 못 봤어요. 죄송하지만. 1월 1일 신정 때 제아의 종소리를 아마 쳤을 텐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가 이제 동지부터 들어온 기운 자체가 경금인데, 이 경금이 종 모양이고, 이 종이라는 것은 개혁의 뜻도 있지만 종교라던가 역학을 뜻하는 글자였대요. 역학이 무슨 글자냐면요, 해를 뜻하는 이 날일자에다가 달을 뜻하는 월자를 합한 글자예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역자예요. 변한다는 거죠. 해와 달은 계속 바뀌죠. 해는 이거고 달은 이거잖아요. 계속 서로가 서로를 양과 음의 이 기운 자체를 서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만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역학은 대자연을 보는 학문이고요. 미신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학문이죠. 이걸 가지고 날씨를 보듯이 저는 오늘 가늠을 하는 거예요. 날씨는 틀릴 때가 되게 많죠. 기상청에서 이제 통계를 가지고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운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운세도 사람이 이 하늘의 기운을 읽는 것을 좀더 알기 위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좀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우선 이 경자년은, 경금은 가을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해자축에 속한 겨울 글자에서는 힘이 약해져요. 약해지고 에너지를 다 써서 이 자라고 하는 글자에서는 경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게 사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죽을 사자를 써서 에너지가 다 써서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는 게임 오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약한 해이기 때문에 그게 경금의 힘을 발휘를 못한다라고 이제 저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독립하고 혁명이 일어났던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도 뭔가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물론 입장은 다르겠지만, 뭔가 밑준비를 해왔던 나라들은 식민지 상태였다면 독립을 할 것이고, 지금 또 홍콩 사태가 알고 계시다시피 또 심각하잖아요. 그것처럼 2020년에 홍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경자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갑인일주생 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제 영상을 보고 웃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네, 제가 발전해 나갈 거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영상이 부끄러우면 제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니까 쿨하게 올리겠습니다. 자, 갑목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갑목 입장에서는 일간들이 좀몇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갑 밑에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인이잖아요. 근데 갑자일주도 있어요. 갑자일주, 갑인일주, 그리고 갑진일주, 그리고 갑오일주도 있을 것이고, 또 갑신일주도 있을 것이고, 또 갑술일주도 있단 말이에요. 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갑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에 이제 갑인일주를 볼 거예요. 이제 갑인일주를 볼 텐데, 아, 죄송해요. 마이크가 약간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갑인일주 입장에서는 이 갑인이 인묘진의 글자거든요. 요거는 호랑이, 요거는 토끼, 요거는 용이에요. 근데 이 인묘진이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 봄은 목기운이고요. 목기운은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큰 생기라고 보시면 돼요. 생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생, 즉 태어나서 자라는 기운을 뜻하죠. 그러면 갑목은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봄의 글자이고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반가워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인묘진의 인입니다. 제일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미 땅을 뚫고 올라온 이 인이라고 하는 장생지에서, 아 죄송해요, 장생이 아니죠. 이제 그 인묘진은 해자축의 다음 단계니까 해가 장생지고 인묘진은 얘는 걸록, 제왕, 쇠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반가워하는 부분이에요. 장생은 그렇게까지 힘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인묘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갖춰져 가지고 봄을 맞이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갑목이 뿌리를 내리는 부분이죠. 얘는 걸록이라고 불러요. 환경 자체가. 얘는 이제 제왕. 얘는 쇠지인데, 저희는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갑인일주고, 이 영상을 보신 갑인일주생들은 걸록지 위에 뿌리를 내린 갑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경자년이 오잖아요. 경자년이 지금 이제 들어왔죠.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진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인월이 돼야 들어와요. 지금은 언제냐면 아직 병자월이고요. 이제 곧 며칠 뒤면 정축월로 바뀔 텐데, 그래도 기둥을 적을 때는 저희가 기해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아직 좀 달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경자년은 경금은 갑목 입장에서 관이 돼요. 편관이 돼요. 편관은 뭐냐면 나를 강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잡는 거죠. 그리고 이 자수라는 것은, 이 인목 보지 마시고, 이 자수라는 것은 이 갑목 입장에선 정인이 돼요. 이거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학문에 관련된 글자들이고, 그게 이제 관계가 깊는 부분인데, 수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학생분들이 만약에 갑인을 주고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올해 본인이 목표를 하셨던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잘 보이시나요? 인월에 태어난 갑인일주, 묘월에 태어난 갑인일주, 진월에 태어난 갑인일주. 틀립니다. 먼저 봄에 태어난 사람들. 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갑목이
이때 태어났다고 치면은 이때는 걸럭이고 이때는 제왕이고 이때는 쇠쥐예요. 즉 갑목 입장에서는 힘이 세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힘이 세지만 계절에서 이미 또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물론 다른 글자도 봐야 되겠죠. 목이 너무 세면은 너무 센 것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왕해진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토금수목화 얘가 목이란 말이죠. 이걸 목으로 보시고 요렇게 오행의 생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목이 너무 강하면 이 화로 힘을 빼주는 것이 좋아요. 이걸 이제 설해준다, 뭐 설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화 기운이 있어야 좋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인일주생들인데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천간에 병화라든가 정화 같이 불의 글자가 떠 있다면 좀 중화를 시켜줘요. 근데 천간에 뭐 갑목만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임수, 계수 혹은 뭐 그런 불하고 관계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없다는 거죠. 지금 봄에 태어난 사람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불 글자가 없어요. 불 글자가 천간에 없어요. 그러면 여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나 지금 갑인일주인데 죽을 것 같아요.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상사가 너무 괴롭혀요. 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건도 안 팔리고 뭐 가게 내놓은 것도 안 좋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요. 화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 불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여름이 와서 이 강한 기운을 빼주면 좀 좋아요. 그나마 경자년이 와서 이 경자년에 경금이 오게 되면 경금은 나를 제압을 한다 그랬잖아요. 때려 눕힌단 말이에요. 이 목기운이 강한 걸 때려 눕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갑인 일주도 좋지만 갑자도 제가 좋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일주 이 기둥만 봤을 때는 좋은데 이제 계절마다 좀 틀리니 내가 그래도 힘들다, 경자년 와도 힘들다, 봄에 잘못 느끼겠다. 그러면 여름까지 기다려 보세요. 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사업운이 어떻고 애정운이 어떻고 이렇게까지는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봄태생 분들은 이번 해가 좋은데 자기가 힘들었던 것이 꺾이니까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힘들다. 그럼 여름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불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갑인인데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경자년을 맞았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름이면은요, 여름은 뜨겁잖아요. 불이 세집니다. 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이렇게 지금 본인이 토금수목화를 돌려보면 화는 강한 힘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생이에요. 여름생이면 이 강한 갑목을 조금 중화를 시켜준단 말이죠. 여름 태생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자년이 오게 되면 더 좋아요. 유리한 해가 될수 있어요. 이 강한 기운을 화로, 일단 이 강한 목 기운을 화 기운으로 뽑아주게 되면서 균형을 이미 맞춘 상태인데, 경자년이잖아요. 이 자수가 또 임목을 생해줘요. 그래서 계약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신유술. 네, 신유술은 가을의 글자예요. 지금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막 맺히고 추수를 하고 요런 때에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안 그래도 갑목에 이 근이 깊은데, 그러니까 목기운이 강한데 금으로서 제압을 좀 해준 거죠. 토금수목화 돌려봤을 때 금이 관에 있었고 관이 나를 제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기운인 이 금기운으로 토의 왕기를 받아서 이 목이 사실은 부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 그러면 이 정화로 이 금, 본인이 태어난 이센 금기운을 제압을 할수 있어요. 내가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근데 정화가 없어요. 열기가 없는 가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걸 기다려야 되니까 여름, 그리고 또 어떤 기회가 또 있다면 수월이라고 해서 가을의 가장 마지막, 이때도 이제 보일러 글자이기 때문에 열기가 있거든요. 이때가 가장 마지막 기회예요. 기회가 여러 번올수 있죠. 근데 난 너무 힘들다. 개인적으로 사주가 너무 막 치우쳐져 있거나 깨져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요. 우환이 있어요, 본인이.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장기간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힘들겠죠. 힘든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뜨거운 게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경자년이 좋아요. 왜냐면 기회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수가 또 이제 인을 생해 주는데 이제 계절마다 약간씩 입장이 다른 거라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왔죠. 자, 해자축. 요때 태어나신 분들. 겨울은 물의 계절이에요. 추워요. 사주에서 수는 춥고 북적이고 이렇게 가라앉는 기운이거든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겨울에 태어나신 가비니조생 같은 경우는 춥다는 것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물 위에 동동동동 뜰수 있어요. 막 불이 없고 금도 없다. 경금도 없고 뭐 정화도 없다. 이러면 이제 좀 많이 힘드신 사주 중 하나인데요. 목기운이 동동동동동 뜰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천간에 하나 있으면 좋은 게 무토거든요. 얘가 무토예요. 무토. 무토가 없다. 그럼 제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나 정화가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일단은 겨울에 태어난 갑인 분들도 그동안 돈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게 경자년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관성도 되지만 토기운도 들어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좀 풀리실 거예요. 또 본인 자체가 이제 이런 무토가 제방이 없다 한다면 불기운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 드시는 것도 되도록이면은 좀 맵삽한 거 많이 드시고 또 입으시는 옷 같은 것도 뭐 붉은색이라던가 이런 걸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이런 또 입장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계절 상관없이 이 갑인일주생들 자체가 올해 이 갑목분들 입장에서 갑목일간분들 입장에서 이 자수라고 하는 환경이 사실 목욕지가 돼요. 그리고 경자년 자체는 사지입니다만 이 자수에서 갑목일간이 봤을 때는 이 자라고 하는 게 목욕지가 돼요. 이는 걸록이라 그랬잖아요. 계절은 다 다를 거고 목욕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엄마한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직장에서는 성과를 좀 많이 내야 할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나 재량보다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재량 이걸 가만히 묵히시면 안 되고요. 좀 티를 많이 내셔야 돼요. 마케팅이죠, 일종의. 나일 잘하고 있어요. 이런 티를 많이 내세요. 생색을 많이 내세요. 일하고 그냥 조용하게 묻혀 있으면은 몰라줘요. 올해는 무조건 생색 내셔야 돼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파일을 좀 많이 만드세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것저것. 파일 만드는데 시간 많이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올해는. 내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간단 운세고요. 내실이 없어도 돼요, 올해는. 내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건지가 중요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잘 달리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또 운세를 또 진행해 봤는데, 일단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수보다는 혼자 계시는 게 에너지 충족이 좀 되실 거고, 또 호랑이는 혼자 다니시잖아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거, 특히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 그래요. 남이 미리 다 해놨던 거를 자기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가듯이. 내가 누가 인수인계도 안 해놓은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뭐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호랑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 강한 신념, 이렇게 믿으시고,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 다른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